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해양목입니다. 지금 이쪽에 밭에는 한 3년 이상 키웠는데요. 저희가 꼭꼭 숨겨놨는데요. 여기는 강급이라든지 하자 보수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해양목 나무입니다. 조금 나무가 많이 짱짱합니다. 한번 규격 보러 왔는데요. 한번 볼게요. 바람이 많이 부네요. 해양목 이 밭에는 아주 키도 크고요. 폭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밭입니다.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, 이게 이제 대략 보니까 한 2만 주에서 3만 주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요 보시면은 지금 키가 대략 뭐 영호 정도는 뭐 6가지도 나오고 하는데요.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50, 60 정도 나오는데요. 해양목은 가장 중요한 게 키보다는 폭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. 30에서 40 정도 나오고요. 일단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. 요것도 한번 볼게요. 요것도 30에서 조금 더 넘어가고 있고요.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. 요런 것도 보면은 30 이상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이 나무는 한번 볼게요. 보통 3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나무가 정말 잘 키웠죠?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30, 여기서 끝에까지 봐야 되거든요. 30에서 40, 요거는 뭐 한 40 가까이 나와버리네요. 평균 30에서 40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. 폭이요.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. 여기는 해양목입니다.